김기식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의 2년간 연수 비용을 어디서 지원받았는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. 김 원장은 국내 대기업도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자비로 갔느냐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석연찮은 연수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.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년 동안 연수를 다녀온 스탠퍼드 대는 펜텍과 포스코, 삼성전자 등이 억대의 돈을 기부했습니다. 특히 펜텍 박병엽 전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스탠퍼드대 한국학 연구에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. 또한 공교롭게도 당시 펜텍엔 김 원장의 누이가 경영지원실 차장으로 근무했습니다. 미국 대학에서 고액 기부자는 객원 연구원의 비공식 추천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, 지금 현재는 매출 중이세요. 예. 스탠퍼드의 장학금을 지원하나요? 박 전 회장은 또 2012년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원장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고 이후 김 원장도 국회에서 펜텍을 감쌌습니다. 펜텍이 2위를 하다가 LG전자 이 물량 공세로 인해서 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서 펜텍이 몰락해서 지금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? 김 원장은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기부자 명단에 있는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구체적인 자금 출처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습니다. 제3의 재단 등을 통해 기업 돈을 우회 지원받았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습니다. TV조선 조혁현입니다.